순탄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삶이 많이 진짜요?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네. 살아온 것도 사실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나 오늘 진짜 처음 연주 찼거든. 그 뭐가 달랐겠죠. 달랐기 때문에 진짜 계속 들고 있다가 연주를 찾는데 네. 순탄하진 않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삶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네.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힘들다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도요? 어? 안 힘들다는 되는데. 말이 나오고 점을 보러 다녀 보셨으면 그러니까 네. 저희처럼 이렇게 신점을 보셨으면 얘기 많이 했겠다. 이 많이 빌고 살아야 된다. 네, 그 응? 얘기를 나이 빌고 많이, 살아야 된다. 네. 우리 같은 할머니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분명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 집에 제자가 보여요. 제자가 있다고요? 제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가문, 우리 같은 이제 신의 제자를 말하는 건데 할머니 쪽으로 이제 뭐 지금 김씨 있잖아요. 이 네. 김씨 쪽으로도 지금 엄마 쪽으로도 친가불이 왜 이제 뭐 엄마를 지금 안 만난다고 해도 네. 엄마가 낳았잖아요, 그죠? 네.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이가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암만 엄마를 안 봐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풍파가 너무 많은 거야 본인이. 삶이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요. 맞아요. 근데 꼭대기는 못 찍는다. 힘들죠?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가 봐요. 답답해요. 네. 아니, 나는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점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누구나 가물은 갖고 있어요. 누구나, 자, 나는 진짜로 누구나 신은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상 네. 신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신이 계시고 신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야. 갑자기 또그 얘기가 또 나오네요. 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데, 네. 집에 이제 신의 벌전이 많이 내려요. 집 자체에. 신의 벌이라고 하면은, 우리처럼 이런 걸 하다가 엎었거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단지 벌도 내리고 신의 벌도 내리고, 사실 다 내리네. 양쪽이 다 내리는데, 대신이 보이는 거예요. 대신이면은, 대신이 뭐예요? 대신 할머니. 전보는 할머니요. 그래서 내가 놀랜 거거든, 사실은. 놀래서 내가 찼어요. 차서 다시 한번 보려고. 네. 맞게 들어와요. 맞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풍파가 많은 거라. 근데 그거를, 그 누군가는 자꾸 알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인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40, 마흔이잖아요. 네. 올해 마흔인데,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마흔까지 살아온 인생도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마흔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나와요. 안 되는데. 그래, 안 되는데. 속상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해요?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오늘 있어. 미용을 하다가 좀 쉬고 있는데. 그거 안 그래도 가게를 좀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다시 다른 사람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가게를 했어요, 본인이. 아니요. 거의 이제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닐 거예요. 다 어떡하지? 그리고 바람은 작년부터 많이 일어요. 작년. 작년요? 몇 군데서 들어봤어요? 약간 좀 신기했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갖고 빌고 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절에는 이렇게 가서 제가 빌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나, 그냥 제자 소리가 나와요, 사실은. 제자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열어봐야 알아요. 이게 진짜로 불릴 신명인지, 아니면은 그 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모든 거를 다 없앤 다음에도 신이 계시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100번 모시고 가야 되고, 100번.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 대에서 진짜 무언가 내린다고 나와. 아까도 이야기 했거든, 언니한테. 아, 그래요? 그 말이 나왔어. 나왔는데, 뭐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빙고네. 저예요. 무섭지, 이런 소리가.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본인의 본인이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순탄치가 않았어요. 안 순탄해요. 안 순탄해. 순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올해 마흔인데 이제 작년에 또 아홉 수 같이 겹치면서도 언제 헤어졌어요? 이제 3년 차. 3년? 이제 고비가 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네.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직도 연락은 하고 지내? 네.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요. 안 좋게 헤어진 거 아니고 연락하면 좋죠. 왜 헤어졌는데요, 그러면? 그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헤어지자고 했어요? 급하게, 예. 진짜. 속전속결로 이혼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편합니까? 처음에는 좀 되게 힘들었는데. 한 1년 정도 좀 지나니까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고 이래서 좀 다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고 한 2년쯤 되니까 안정이 되대요. 근데 그 뒤부터는 또 다시 뭔가 계속 일이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일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또 수술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뭔가 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보면 그냥 신의 바람이라든지 소상의 바람이면 일단은 되는 일이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속전속결로 이혼을 했다면서요. 네. 이혼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신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또 들었을 거거든요.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정신이 아니게도 사실은 들고 그리고 언니는 한 번씩 또 괴팍해요. 제가요? 네. 괴팍한 것도 있어요. 괴팍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괴팍. 그러니까 이 화를 뭐가 올라올 때 그때 순간 못 참는 게 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땐 괴팍하다 하지. 천사일 때는 한없이 천사야. 맞아요. 근데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진짜 들쑥날쑥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신의 바람이든 소상의 바람이든 이렇게 오면 가정이 사실 안 됩니다. 가정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 될 일이 없습니다. 되는 듯 했다가 안 되는 듯 했다가 되는 듯 했다가 안 되는 듯 계속 이걸 타는 거예요. 사람이 살 게 못 되지. 바람을 자꾸 일으키는 거니까. 금전. 다 날아가요. 어쩐지. 이게 한순간에 나가진 않아. 한순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핏바람 먹듯이 있잖아. 조금씩이라고 엄따 엄따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나는 한순간에 갖고 가더라고. 내 같은 경우는 진짜 한순간에 갖고 가대요. 나도 이제 그랬다가 이제 됐을 거잖아요. 여기 앉았을 거잖아. 근데 나는 이제 한순간에 가져가던데 보통 보면 그냥 가져가가지고 탁 내리앉히고 이런 경우가 많나. 소름. 소름.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가져갔잖아. 야금야금 없어졌어. 내가 일을 해서 채운다고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겨. 거기다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맞아요. 계속 아파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근종 같은 경우는 병명이 생긴 거지만 지금 그거 아니라도 몸 상태가 심각해요. 네, 갑자기 오늘도 배가 너무 아파서 뒤틀려서 또 오늘도 병원 갔다 왔거든요. 계속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나는 사실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제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무당이에요, 저는.
너무 많아갖고.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뽀시락, 뽀시락. 아, 깜짝이야. 내가 놀랬어. 뭐지?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이 진짜 많잖아. 근데 안 내려도 되는데 진짜 조금 감을 갖고 내려주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엄청나요. 하루에 진짜 뭐 진짜 한 100명이 신굿을 하면 하루에 대송을 100명씩 한다 보면 돼. 없애는 거를. 이해했죠? 것도 있어요? 없애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닌데 제자가 돼가지고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진짜 개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물이 있다. 제자가 돼야 된대도 그냥 바로 탁 밖에 하면 안 돼. 일단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진단은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 몇 명 안 돼. 본인 진짜 제자 가물이 예전에 제자. 한번 그렇게 그거 보자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옷도 한번 입어보고 다 했어요. 어? 거기서 테스트 했어요? 해보자고 하죠. 언제? 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때 했었는데. 언제? 아이고, 코 아파. 좀 됐는데. 1년인가 2년인가. 그러면 문이 더 열려요. 에? 응. 그러니까 신 테스트라는 거는 신 테스트 했구나. 그러니까 제자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신 테스트를 하면 사실 문이 더, 그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근데 거기서 하자고 했죠? 근데 해서 뭐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라든가요? 제자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그냥 빌고 살면 된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빌고 살면 되는데 왜 테스트는 하는데? 미쳤는가 봐. 일단은 판단은 그렇게 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이 지금 그거예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시원하게 뭐가 뚫어지는 건 사실은 없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이 아픈지도 골고리 내가 진짜로 아픈지도 몇 년 됐어요. 근데 작년 올해는 심각해요. 올해요? 작년하고 올해. 수술 언제 했어요? 수술은 2년 반 정도 됐어요. 수술을 할 때보다 지금 몸이 더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더 아파요. 이거 머리 수술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하고 난 뒤에는 더 계속 아프더라고요. 잔잔하게 다 아프니까. 일단 이거는 자 판단은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우울하다. 우울하다 내가 지금. 맞아요. 맨날 우울해요 저도. 아 너무 우울하다 지금. 아니 이 앞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헤어졌거든요. 남자친구랑. 그래갖고 그 남자친구가 계속 집에만. 뭐 남자친구랑 어제 헤어졌는데 남자친구 없냐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어제 헤어져가지고 이제 없는 거죠. 아니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원래 밖에 나가서 이제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사람은 좋기는 한데. 계속 가둬놓으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끝낸 거고 잘 헤어졌어요. 잘 헤어진 거예요. 절대 구속당하면서도 못 살아.